는첫 번째 그림인데, 자, 우리가 보면 전체적인 전기차 시장에서에 대한 테슬라에 대한 비중이 존재를 해요. 그것이 지금 한 2020년도 부분부터는 한 테슬라 65% 정도를 차지한다고 봐야 되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포인트를 좀 잡아서 봐야 되는 것이, 자,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자, 테슬라가 럭셔리 전기차 시장에서는 점유율이 약 86%까지 뛰어버립니다. 결국에는 비싼 전기차 안에서는 테슬라에 대한 대안이 아직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테슬라는 지금 현재 보급형 모델을 팔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비싼 전기차를 팔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에 대한 고부가 가치가 남을 수 있다라는 거였죠. 자,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자, 과연 지금까지 테슬라는 현재 럭셔리 마켓에서 테슬라가 점유율이 확대가 되는 양상들을 보여왔지만, 과연, 자, BMW라든지, 또는 벤츠가 등장하게 되고, 또는 아우디가 등장하게 되고, 포르쉐가 나오고, 많은 럭셔리 브랜드들이 전기차 시장에 진출했을 때이 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을까? 저는 힘들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이제 자동차에 대한 감성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특유의 감성이 있단 말이죠. 근데 테슬라를 직접적으로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런 감성 자체는 조금 떨어지는 게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자, 오른쪽 그림인데, 자, 논 럭셔리 마켓, 그러니까 우리가 보급형 모델에 대해서 테슬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확 줄어버립니다. 없죠. 그 모델 자체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여기에 해당하는 모델들은 포드라든지 기아라든지 또는 쉐비라든지 또는 현대가 그걸 폭스바겐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그래, 여기에 대한 점유율 자체를 테슬라는 나타낼 수가 없죠. 왜냐하면 기본가 자체가 비싼 모델부터 출발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과연 테슬라가 앞으로도 계속 럭셔리 마켓에서 이 정도에 대한 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저는 현재 주가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테슬라가 굳이 중국 공장에 대한 부분을 집착을 했던 것들, 또는 리튬인산철 배터리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리튬인산철 배터리를 채용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일부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아, 왜? 결국에는 단가를 낮춰야 된다는 것을 자기네들도 알고 있고, 결국에는 이 럭셔리 마켓 자체를 본인들이 차지를 해야지만, 어느 정도 점유율을 끌어올려야지만 자기네들 주가가 방어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해요. 하지만 여기에 따른 부분 자체가 현실적인 대안이 쉽게 나오기가 힘든 상황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테슬라라는 지금까지도 계속적인 럭셔리 마켓만을 공략을 해왔던 부분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이 마켓 자체가 지금 자율주행이 얼마 전에 한번 큰 사고가 한번 났었어요. 그러면서 야, 테슬라가 자율주행이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그 자율주행 시장에서도 사고가 나네? 과연 계속 이 테슬라가 자율주행에서 가장 독보적인 존재가 될수 있을까? 비싸지만 사람들이 선택했던 이유는 주행거리와 자율주행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자율주행이라는 것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저도 한 가지 의문이 계속 요즘도 드는 것이, 과연 자율주행이라는 것이 가능할까? 자율주행이 과연 정말 될수 있을까? 저는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할까라는 거에 대해서 계속 의문을 좀 가집니다, 저도. 과연 가능할까? 라는 생각을 좀 한번 해보게 돼요. 자, 그러면서 지금 현재는 테슬라가 쉽게 주가를 회복할 수 있는 부분은 어려울 것이다. 결국, 남아있는 것은 유동성에 대한 공급인데, 유동성이 공급되기 위해서는 시장의 금리 인하라든지 또는 다시 한번 양적 완화 카드를 꺼내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 꺼내드는 카드는 결국 내년은 대해줘야지만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 테슬라가 강한 반등세를 보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보는 시각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오늘 시장에서 얘기가 같이 나왔던 것이,
국내 기업들도 이 테슬라에 대한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2차 전지 시장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국내 기업들도 빠졌다 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그걸 한번 반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2021년도 기준으로 배터리 상위 3사 안에서 테슬라에 공급하는 양입니다. 이 테슬라에 공급하는 양이 닝든스다이가 제일 많고 CATL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그 다음에 이제 파나소닉이 되는데, 자, 파나소닉은 모든 매출의 87%가 테슬라에 공급을 하고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19%고, 그리고 이제 CATL은 21%입니다. 오히려 상위 3사만 보더라도 LG 에너지 솔루션은 가장 적은 비중을 테슬라에 지금 두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이 많이 빠졌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 바꿔서 생각해 보면 파나소닉도 엄청나게 주가가 한번 빠졌어야겠네,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테슬라 때문에 빠졌다는 것이 팩트가 되기 위해서는 그럼 파나소닉도 주가가 엄청나게 빠졌어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테슬라 공급하는 양이 더 많기 때문이겠죠. 자, 과연 그렇게 빠졌느냐. 자, 파나소닉에 대한 주봉인데요, 파나소닉은 주가가 크게 빠지지 않았습니다. 최근 들어서 큰 변화 자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테슬라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테슬라가 하락했기 때문에 2차 전지가 빠졌다. 자, 그것은 상당히 이제 단순한 원리인데 그 원리에 대한 논쟁 맞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대신에 이렇게는 표현할 수 있어요. 테슬라가 빠졌던 것이 결국 전기차 시장이 전반적으로 유동성이 축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이 줄 거니까, 시장 자체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은 1000이라는 시장을 예상했다면 1000이라는 시장이 되는 게 아니고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900 정도 시장이 될 것 같아. 그러면 2차전지 시장도 전반적으로 좀 더 크기가 좀 줄지 않을까? 파이가 좀 줄지 않을까? 그래서 2차전지 시장이 관련된 종목군들이 빠졌어. 저는 그것은 그래도 일부 타당하다고 봐요. 하지만 테슬라가 빠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2차전지 기업들도 함께 빠졌다,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정리를 한번 같이 한번 해보자고요. 자, 결국 이제 테슬라에 대한 하락이 2차전지에 대한 하락을 불러왔다. 자, 그건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결국 전기차 시장이 전반적으로 위축되었기 때문에 테슬라도 하락을 했고, 그리고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도 하락을 했다. 그거는 맞고, 자, 두 번째는 유동성이 축소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전반적인 시장 자체에서 우리가 테슬라라는 기업이 PR로 따졌을 때 100배 이상이었습니다. PR이라는 게 결국 기대치라는 건데요. 그런 기대치를 많이 줬다는 거죠. 프리미엄이라는 것을. 왜냐? 1위 기업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 프리미엄을 많이 줬던 것이 유동성이 축소가 되다 보니까 기대치가 점점 낮아지고, 우리가 이것을 거품이 빠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거품이 그만큼 빠져왔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PR 200, 300도 줄 수 있는 기업이야. 아, 그만큼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니까 상관없어. PR은 상관없어. 어차피 성장 중이기 때문에. 하다가 야, 너무 과하게 우리가 PR을 줬던 건 아닐까? 너무 과한 기대를 했던 건 아닐까? PR이란 결국 기대치거든요. PR이 낮다고 해서 우리가 반드시 이 기업이 그만큼 또다시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건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가 기대치가 낮은 기업들은 가치주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기대치가 낮기 때문에 PR 밴드도 현재 낮더라도 주가가 상승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나라 2차전지 기업들도 저는 마찬가지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지금까지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또는 SK온이라든지 또는 에코프로 BM, LNF 이런 기업들이 언제부터 올랐다 했어요? 2017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상승을 해왔어요. 근데 과연 그만큼에 대한 실적을 우리한테 보여주었느냐, 그거는 다른 문제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에 대한 실적을 보여준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 지금 2017년, 2017, 18, 19, 20, 21, 22, 6년 동안 상승을 해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분에서 일부 거품은 걷어지고 있는 과정들의 일부라고 봅니다. 자, 대신에 그럼 이대로 계속 하락을 할 것이냐, 그건 또 다르게 봐야 되겠죠. 왜? 자, 테슬라는 좀 더 하락이 나올 수 있어요. 테슬라는. 왜냐하면 지금 럭셔리 마켓에서 일부 점유율을 빼앗기는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겠죠. 자, 하지만 만약 테슬라가 여기에서 저가 모델을 개발해서 저가 모델이 발표가 됐다, 그러면 그때는 또 다르게 볼 수 있는 건데 지금 당장은 그건 어렵다고 보는 거고, 대신에 우리나라 2차전지 기업들은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IRA가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그 IRA 시행을 통해 가지고 소재라든지 또는 원료라든지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부분에서는 더욱더 점유율은 확대될 수 있는, 매출은 더욱더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을 저는 충분히 볼 수 있다고 봐요. 자, 그럼 오늘 시장에서도 강하게 움직였던 기업이 있어요. 자, 자, 오늘도 삼화알미늄 같은 기업들은 오히려 자 최근 23일에 상승을 하고 오늘 또 한 번 더 또 상승을 했습니다. 자, 얘는 왜 움직였을까요? 자, 이런 기업들은 현재까지는 발굴되지 않다가 최근 들어서 발굴이 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주가에 대한 프리미엄이 없었다는 거죠. 새롭게 부각되는 기업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2차전지 소재 기업들이 대부분 하락을 했지만 그 중에서는 적게 빠진 애들이 있고 또는 많이 빠진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럼 많이 빠진 기업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지금까지 유명했던, 지금까지 계속 상승을 해왔던 기업들이 많이 빠졌던 거고, 최근 들어서 올랐던 기업들, 오래돼 가지고 다시 한번 부각되어서 올랐던 기업들은 그만큼 하락폭은 좀 더 제한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 2차전지 관련한 부분에서도 다시 한 번 더 이런 소재라든지 원료 관련된 기업들은 분명히 하방 경기성을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시장 자체가 꺾였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분을 주고 있는 거고, 그런 조정이 끝나고 난다면 다시 한 번 더 2차전지 소재 관련 기업들은 강한 움직임을 저는 충분히 볼 수 있다고 봐요. 시장이 꺾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건전한 조정 안에 놓여있는, 그래서 우리는 테슬라와는 좀 더 다른 흐름으로 갈 수 있다고 저는 봐야 된다고 판단합니다.